누가 하나 던질까요? 아, 해보자. 너무 찐텐이었어요. 여러분, 저 촬영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나 차 어디다 댔더라? 어머. 이쪽이었나? 아, 맨날 이래, 진짜. 제발, 여기 맞아. 아. 실패, 저기였다. 아, 아니네, 바로 가자, 가자. 집에 갑시다. 오늘 촬영하면서 피자 먹었거든요? 피자 먹었는데, 야, 인생 피자. 이름 뭐였더라? 탑 피자였나? 너무 맛있었어요. 고구마 피자였거든요? 짱맛. 손소독좀 한번 하고. 너무 어둡죠? 차에다가 항상 이렇게 손 소독제 냅두거든요? 이거 옷에도 뿌려도 되는 거고. 아, 그냥 손에만 뿌리는 거구나. 손 소독제인데 저 이거 옷에다가도 엄청 뿌리거든요. 뿌리기용이라서 되게 편해요. 급하게 막 쓰기도 좋고, 이렇게 짜서 막 바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뿌리면 되는 거야. 오. 가끔 이렇게 입에 들어가면은 어우, 너무 많이 뿌렸나? 아무튼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같이 볼까? 인서트 촬영하고 있거든요. 기다려. 야외 촬영 끝났고요. 이제 스튜디오 이동해서 스튜디오 안에 촬영이 나왔습니다. 가볼까요? 촬영 다 끝났어요. 너무 추워. 오늘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워요. 비가 와가지고 오전 내내 비가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엄청 추워요. 집에 가서 좀 씻고 영어 공부 좀 하다가 유튜브 편집도 하고 그러다 자면 될 것 같아요. 왜 추워.
이거 맛있겠네. 진짜 맛있는데? 더 사야 되나? 하나도 안 짜네? 그렇게 달릴 수도 없네. 저는 지금 수학 과외 끝나고 이제 다른 학생 집으로 또 가고 있는데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어떤 분이 달려오시는데 아직 입을 이렇게 막고 막 이렇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하셔가지고. 막 입을 막고 달려가시는데 너무 공감돼.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외출하려고 나왔는데 얘가 너무 시원하는 거지. 너무 뭔가 공기가 막 잘 들어오고 너무 좋았던 거지. 너무 웃겼어요. 공감되고 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그래서 달려가셨어. 오늘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셀프 네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 지원을 해주신 마분이에게 감사 인사 우선 드릴게요. 이렇게 신제품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웨이든 사용 방법도 뒤에 잘 나와 있네요. 아 이게 오 색깔 이쁘다. 오 이거 녹색 너무 이쁜데요? 아 귀여워. 아 이거 노란 색깔도 이쁘다. 약간 오렌지빛. 와우 여기도 녹색이 있네. 귀엽네. 녹색으로만 다. 아, 이 파란 색깔도 예쁘네. 얘를 할까? 알콜 패드로 손톱의 유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손톱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스트립을 큐티클 라인에 간격을 두고 붙여주세요. 사용 전 보호 필름을 제거해주세요. 어차피 끝부분은 어차피 자를 거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손톱 위로 남은 부분은 손톱 모양에 따라 접은 뒤 딱딱한 곳에 문지르거나 손톱깎이, 네일 가위 등을 사용하여 남은 부분을 제거하셔도 됩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럼? 아, 잘 찔렸네. 손으로도 됐네. 엄마 나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